네, 현재 시간 계기판에 보시면 9시 42분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가 80, 극초미세먼지 60, 일반 미세먼지가 92로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5평 남짓한 이 방안에 퓨리의 공기 정화기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작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자, 퓨리 공기 정화기를 작동시켰고요. 지금부터 약 한 시간가량 실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공기질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기판에 보시면 관찰을 시작한 지 현재 10시 37분이니까 정확하게 55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보시면은요, 초미세먼지가 24로 떨어졌고요, 일반 미세먼지가 26, 극초미세먼지가 17까지 내려갔습니다. 공기질, 실내 공기질은요, 9까지 현재 내려갔습니다.
네, 새로 출시되는 퓨리어 공기 정화기에 담배 연기 제거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홀컵에 제가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한번 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담배 연기가 꽉 찼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 퓨리어 공기 정화기에다 한번 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없어졌죠? 깨끗하게 연기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 계기판에 지금 보시면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음이온을 측정하는 수치인데 현재는요 거의 음이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 안에. 그런데 제가 제 퓨리어 공기 정화기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작동하게 되면 LED 불빛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서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치가 막 올라가죠? 90만 개. 소수점 위가 1000단이기 때문에 1000, 1000, 10만 개가지고요. 현재는 100만 개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수치죠. 우리가 첩첩산 중에 한 7천 개, 8천 개 정도? 세계 3대 폭포에 가면 한 6만 개 전후가 나오는데 이제 120만 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치다. 그런데 오존이 나오지 않으면서 순수 음이온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게 지금 거리가 한 50cm 되는데요. 제가 한 60cm 가보겠습니다. 60. 음이온은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한 70cm 정도 되는데요. 60만 개쯤 나오죠? 자, 80cm. 50만 개, 49만 개. 자, 요 정도 이렇게 오게 되면요. 한 1m 거리가 됩니다. 30만 개 정도가 나오죠? 사람이 있거나 물질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음이온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정부 기관에, 시험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 밀폐된 공간에 살기 때문에 86만 개 1m에서 나오는 바로 퓨리어. 그 음이온 칩이 장착된 제 공기 정화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요, 순식간에 50만 개, 60만 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1m 이내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공기정화기를 사용하면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요, 플러스라고 표기된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공기 중에 현재 오염된 공기라든지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 즉 양이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막 나오죠? 오염된 공기 전자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제가 이 퓨리어 공기 정화기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LED 불빛이 쫙 들어오면서 작동이 시작되는데 불과 3초도 되지 않고 이 수치들이 다 차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염된 공기 전자파, 이 양이온이 중화 제거됐다는 얘기인데 이 퓨리어 공기 정화기를 한번 작동을 이렇게 끄게 되면요, 즉시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더 제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날 때 이 퓨리어 공기 정화기를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작동하게 되면 LED 불이 들어오죠.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로로 탁 떨어지게 됩니다. 저 퓨리어 공기 정화기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이상 테스트를 보셨습니다.